홍어다. 홍어 먹어요? 정신이 없다. 좋아요. 땡요. 하늘 할아버지 하고 건배. 짜잔. 홍어는 사실 한국인들도 안 먹는 사람들 안 먹거든요. 얼마나? 와, 한 번도 잘 먹는다니까. 홍어 맛 어때? 다음에 좀 더 섞인 걸로. 섞인 걸로. 아, 그래 미안해. 이번에 급하게 하느라고. 처음 먹었을 때는 되게 막 모르니까 그냥 톡 쏘는 거는 조금 놀랍죠. 근데 두 번째, 세 번째인가? 다시 막 보니까 맛있더라고요. 빵무상 다 됐네. 영광입니다. 사람이지 무슨? 거기서 한국 사람입니다. 누나 우리 어머니가 누나 이모예요. 아니 한국 사람 다 됐네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네. 어머니가 아무래도 그러네. 맞아요. 그렇죠. 한국 사람이죠. 우리 생각에는 애국인으로 생각을 안 하죠. 이제 우리는 같은 그럼, 친족이니까 가족이니까. 근데 조금 불안감이.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. 외국에서 혼자 와 있기 때문에. 근데 그게 가장 조금 안타까웠어요.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또 성과에 좋은 결과를 봐서 또 그것도 좋고.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다른 나라 아니 한국이라서 자기 그렇게 말해요. 아우 형님. 안녕하세요. 어떻게 하셨나요?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오랜만이다. 안녕하세요. 우선은 성년됐다면서요. 상 덕분에 상 받았습니다. 너무 번거롭게 시켜가지고 다시 안 만나실 줄 알았어요. 그 집 한 채 치우면은 사실 좀 친해져요. 좀 나무도 이제 많이 들어왔고 또 협의할 거 많아가지고 또 한번 침묵장 왔어요. 아, 이게 한옥에서 제일 중요한 자재. 그렇죠. 네. 아.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인위 건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어요. 근데 여전히 자연 건조 그럼요. 서두르는 건 문제를 야기시키긴 하죠. 또 우리 또 그런 거 기본 문화에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좀 문제가 있잖아요. 사실 설계 오래 하시잖아요. 예. 오래 하시고 검토 오래 하고 그래서 사실 결과물이 좀 좋은 거예요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다들 이게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는 부분이 어려운 많은데. 부분이에요. 예, 네. 맞습니다. 정확하게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 저희 좀 더 신경이 쓰이죠. 디테일 면도 이제 설계했는 부분이 맞는지를 체크하고 목재부터 이제 선별을 이제 관여하니까 저희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없죠. 극히 드문 케이스죠.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그렇죠. 그렇죠. 꼼꼼하시다. 물론 다른 소장님들도 엄청 잘하시지만 우리 다니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한옥에 대해 완전 전문가시네. 프로젝트를 빨리빨리 진행하고 뭐 기본 설계 정도만 하고 막 넘어가고 막 저런 거 어차피 성격하고 안 맞고 좀 상세하게 계획하고 다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걸로 맞다고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. 드디어 가평. 지금은 또 가평. 네. 공사를 따내신 거네요. 와, 회식했겠는데. 간략하게 이런 레이어를 우선 잡아보았습니다. 저 혹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제가 원했던 부분,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공감하실 수 있어가지고 이번에 사실 설계를 하는데도 되게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. 우리 그냥 하는 방법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적극적인 뭔가 술자리 나가든지 골프치기로 나가든지 이런 거 했으면은 성장, 특히 규모 관련된 성장 조금 더 빨랐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하고 지금 단단한 방법으로 천천히 하더라도 성장하자 결심한 것도 잘한 것 같아요.